최근 일주일 사이에 강남을 비롯한 서울 내 재건축 단지 위주로는 전세 매물이 늘어나는 동시에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우선 전세 매물이 그만큼 늘었습니까? 네, 부동산 정보업체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세 물건은 오늘 기준으로 182건이었습니다. 8일 전인 지난 12일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인데요. 전세 호가도 기존 거래 가격보다 더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은마아파트처럼 조합 설립 전 단계에 있는 마포 성산시형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세 매물은 오늘 기준 40건으로 지난 12일보다 2배 증가했습니다. 물량은 늘고 호가는 떨어지고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걸까요? 네, 국회에서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17 대책을 통해 투기 과열 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해당 단지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아파트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갭투자로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했던 집주인들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결국 이 같은 조항이 백지화되자 미리 세입자를 내보낸 집주인들이 전셋집을 다시 매물로 내놓게 된 겁니다. 업계에선 서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당분간 이러한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